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아주 격렬하게 그 디커플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우리나라가 두 나라부터 러브콜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 공산당의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기조연설을 할 때 그간 중국이 대외 경제협력을 할 때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로서 한중 FTA 자유무역협정을 꽂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미국이 하웨이 반도체 공급 압박하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한테 반도체 좀 잘 공급해 달라고 러브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홍콩 보안법 때문에 난리인데, 뭐 중국 외교관들이 한국은 전통적인 우호국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우호국이기 때문에 홍콩 보안법을 지지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요번 올가을에 이제 그 G7 그 정상회의 주최국이 미국입니다. 아, 이거 뭐 G7 이거 지금 뭐 호수합이야. 뭐 이태리 같은 나라 별로 힘을 못 쓰는데 좀 이렇게 새로 부상하고 좀 이렇게 실력 있는 네 나라를 초대하자 그러면서, 러시아 뭐 강국이죠. 호주 선진국 아닙니까? 아, 인도 뭐 인구 10매국이죠. 아, 근데 거기 코리아도 이거, 집어넣고 코리아도 이제 부르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군사력을 팽창하니까 엔타이 차이나 군사 블록을 형성해야 되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막 이 인터뷰할 때마다 이 새로운 이 미국과의 군사 그 동맹국으로서는 코리아하고 호주를 막 꼽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경제를 압박하지 않습니까? 뭐 이 탈중국화를 압박하는데, 새로운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하면서 이제 한국 보고 막 들어오라 그러고, 하여튼 이 한국이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이렇게 중간에 끼어있는 미들 파워인데, 자, 이게 지도를 잘 보세요. 내가 왜 여러분한테 지도를 보여드리냐면은, 제가 워싱턴에 가서 워싱턴의 오피니언 리더나 정부 관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한 3분의 2밖에 안 하고, 야, 코리아하고 차이나 베이징 무슨 관계니? 베이징 요새 어떻게 움직이지? 그걸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 왜냐면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코리아를 쳐다보면 그 뒤에 차이나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베이징에 가서 베이징의 사회과학원이나 뭐 이 공산당 강부나 베이징 대학 그런 오피니언 리더라고 얘기하면, 야, 코리아 너 요새 워싱턴하고 어떤 관계니? 요새 워싱턴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니? 그걸 물어봐요. 똑같죠. 베이징이 코리아를 봐도 그 뒤에 한미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국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를 볼 때 굉장히 복합적인 면에서 코리아를 보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드리면,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할 때 그 전에 일본, 이태리 등 20개 나라, 넘는 나라가 미국하고 FTA를 하고 싶어서 웨이팅 리스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한국이 20몇 등이었거든요. 근데 WBC 대통령이 제일 뒤에 있는 이랬고, 한국하고 FTA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왜 그런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FTA 협상이 끝나고 나서 제가 워싱턴 가서 그 싱크탱크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WBC 말이야. 저게 차이나 때문에 한국하고 FTA를 너무 서둘러갖고 한국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투덜투덜 대더라고요. 이건 제가 한 사람한테 이렇게 들은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은 이미 뭐 미중 디커플링 이전부터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이제 끼어있는 미들 파워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와중에 우리나라가 어느 선택을 하냐? 저는 그 이원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는 이건 뭐 아웃 오브 퀘스천,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한미동맹이죠. 당연히 한미동맹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중국해에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군사적인 긴장이 점점점 이렇게 가열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바다 위에서만 뭐 항해해줘야 했는데, 중국이 한 수 더 갖고 방공 식별구역을 선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화대기는 항공기까지 이제 중국이 통제하겠다는 건데, 이거 한국의 많은 분들은, 야, 저게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거라고 남의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남중국해 분쟁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에너지가 뭐 거의 98%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했는데, 주로 동남아하고 중동에서 오거든요. 그 모든 유조선이나 LNG선이 남중국해를 지납니다.
그걸 만약 중국 해군이 장악을 하고, 그걸 만약 중국이 통제하면, 우리나라 에너지 한번 끝나면, 에너지 한번 끝난다는 거면, 우리 산업, 뭐, 모든 전기 공급 엄청난 영향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안보면에서는 절대적으로, United States, 한미동맹입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안보 외에 경제, 문화, 사회, 뭐, 투자, 무역 이런 문제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 이제 경제번영 네트워크에 한국 보고 들어오는데, 중국이 우리 최대 그 무역 및 투자 대상국이거든요. 근데 이 경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안보하고 다르게 결정한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은 중국과도 원만한 좋은 관계를 경제나 무역, 사회나 문화 측면에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고민할게요. 아, 그럼 안 교수님, 이게 이 와중에 우리가 빨리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뭐 중국 쪽으로 접근합니까? 이제 뭐 미국 쪽으로 접근합니까? 아, 궁금하시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제가 좋은 분을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중국에서 20년 이상 중국 사이의 인너서클 그룹, 중국 베이징의 파워 엘리트 그룹 속에서 완전 그 핵심 그룹에 들어가서 20년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20년 계시더라도 우리 뭐 주재원으로 있든지 현재 법인장으로 가면 그건 중국 입장에서 아웃사이더입니다. 근데 제가 말한 그분은 중국 핵심부, 베이징의 핵심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잘 경험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교수님, 제가 20년 전에 중국에 갈 때는 안 그랬는데, 중국의 베이징의 파워 엘리트들이 점점 중화사상에 그 물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이분법적인 상호 관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중화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의 천하의 중심이 중국의 제일 꼭대기에 있고, 그 밖에 주변부 국가, 옛날에는 오랑캐라 그랬죠. 주변부 국가는 중국보다 낮은 가층의 속국 뭐 이런 나라로 보는 게 중화사상이기 때문에, 그게 제가 계속 비판하는 게 이건 안 좋은 사상입니다. 모든 국가간의 관계는 수평적으로 평등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포인트, 그분이 하신 말씀 두 번째 포인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이제 선의로서 중국에 이렇게 접근을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제 수평적인 한중 관계를 이제 원하는 거죠. 그럼 중국은, 아, 코리아가 이 중화 제국의 그늘 아래, 그러니까 자기들 아래로 들어오는 거라 그러면서, 아, 우리를 그 하대, 막대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중국하고 잘 지내려고 좀 고개 숙이고 양보하면 할수록 한중 관계는 꼬이고 갈등 관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많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제가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베이징에 가서 이제 새로 부임하신 그 주중 대사하고 점심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대사님이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내가 베이징에 부임한 지 대한민국 대사로서 정권 대사로 부임이 몇 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그 외교부장은 중국의 외교부 장관이죠. 외교부 장관은 커녕 외교부 차관도 못 만났다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 대사가 부임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한중관계가 어떤지 알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전승절, 자기가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항일, 뭐, 항미 원조 전쟁에 승리했던 전승절 행사에 우리나라 국가 지도가 참석할 정도로 우리가 조금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주중대에서 가는데 이런 식으로 물밀기. 이게 막말로 하대입니다, 하대.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실제로 그 아까 그 중국에 오래 계시던 분이 말을 이야기한 거하고 우리 주중대사하고 밥 먹으면 들은 이야기입니다. 중국 역사적으로 이 강자한테는 멈칫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몽골 제국, 근데 이제 만주족이, 이제 만주족은 오랑캐로 얕봤잖아요. 만족이 있으면 대청 제국이 몇백 년 동안 중국이 이렇게 엎드려 순종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리아가, 한국이 세계 최강의 미국과 밀착하면 밀착할수록, 미국 쪽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중국은 깜짝 놀라갖고 코리아를 베이징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유연한 정책을 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미국과 밀착하면 밀착할수록 한중 관계는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이, 그 이분이 하는 말씀이 참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동감합니다. 근데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갖고, G11 코리아 참석했냐고 물어봤는데, 아, 오케이라고 대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이, 우리가 이제 G11에 들어가면, 중국은 우리가 G11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거든요. 이게 소쯤에서 G11이 그, 엔타이 차이나 아젠다에 미국 쪽으로 확 붙어버린군요. 야, 근데 우리가 또 중국하고도 우호관계를 유지해야죠. 북핵 문제 해결하려면 또 중국 역할이 크고, 또 한류를 금지시키지 않습니까? 그거 해제해야죠. 뭐 싫으나 좋으나 중국은 아직까지는 우리의 최대 무역 투자 대상국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정부가 막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시주석 방한 문제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뭐 G11에 들어간다고 미국하고 밀착한다 해서 중국이 과거처럼 우리나라한테 사드 때 같은 보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막 롯데 뭐 보복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보복, 경제 보복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반도체 때문입니다. 반도체. 그 하위에 압박하면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공급을 다 끊어버렸잖아요. 우리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이 40%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메모리 반도체, DRAM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그 70% 이상을 한국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생산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다급하니까 그 얼마 전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한테 야 반도체를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급해 달라고 러브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국에 이제 제가 이제 중국을 어떻게 다루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또 재미있는 그 아이디어를 한번 말씀드리면 영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그 왜 어느 나라건 간에 외교관이란 사람들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정직한 신사, 젠틀맨이라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이 말을 한번 지금 현 시점에서 한중 관계를 하면은 우리나라 외교관들도 이제 중국에서 약간 블러핑, 이게 협상 용어입니다. 블러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블러핑이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실을 약간 과장되고 허풍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죠. 그 이제 베이징에서 중국 외교관들하고 밥 먹으면서 그래서 우리 한국 서울 코리아 골치 아프다고 이거 미국 상무성 애들이 상무성 사람들이 여태까지 반도체 기존에게 제재한 거 추가해 갖고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이 중국에 공급하는 D램 메모리 반도체까지 추가 제재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말리느라고 우리 힘든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블러핑입니다. 이렇게 블러핑하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베이징에 전달되는 거죠. 엄청난 암시적인 위협을 코리아가 중국이 하는 겁니다. 위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명시적 위협은, 지금 뭐 중국 정부하고 미국 정부 막말하는 게 명시적 위협이죠. 암시적인 위협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상대국 정부가 겁먹어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시그널이 뭐죠? 이렇게 블러핑을 하면, 야, 차이나, 너 말이야. 우리가 저 미국하고 밀착한다고 섣불리 경제보복하면 우리 너희한테 반도체 공급 못할 수 있어. 그럼 우리 코리아가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워싱턴이 우리한테 압력을 넣으면 우리도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엄청난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게 G7, 이제 G11으로 이렇게 확대되면 이거 우리한테 진짜 역사적인 좋은 일이죠. 이렇게 거의 선진국 클럽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좋은 시간 가지십시오. 감사합니다.